안녕하세요. 또 눈이 튀어나와 있네. 어쨌든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아이가 아파가지고 앰뷸런스는 아니더라도 막 밤새고 막 그런 경험들.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, 차라리. 뭐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겠죠. 근데 제가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,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다시 정수는 지금 친한 언니하고 친한 동생하고 객사 한옥마을 그쪽 이제 놀러 갔고, 진아는 이제 친한 친구 동생 오빠 들 그러니까 싹 이끌고 진아 중심 아시죠? 진아 중심. 학교는 진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. 앞광고 POP 앞광고 하고 놀러 갔고,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제도 다짐하고 오늘도 다짐하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을 아이들한테, 그리고 나 자신한테,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,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. 내가 해줄 수 있는, 내가 지금 능력이 되는 만큼은 최고로 대해줘야겠다.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.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급체를 했던 거고, 별것 아니었었는데, 이제 그 과거가 오버랩 되니까, 작년 이맘때죠? 작년 이맘때는 아니고, 작년 이맘때라고 봐도 되죠. 뭐두달 차이니까, 작년 5, 6월. 그 과거가 오버랩 되니까, 제가 이제 그 작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. 저 솔직한 얘기로 저 작은 마음에다가, 결벽증까지 있어요. 그 결벽증이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결벽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결벽증이 좀 강해요. 인간에 대한 결벽증이. 그래서 아니다 싶은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조차도 저는 만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는, 정말 인성 쓰레기하고 손을 잡은 사람도 안 만나요. 근데 이제 한 다리 건너고 또한 다리 건너면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, 인성 쓰레기하고 손잡고 희낙낙거리면서 잘 지내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도 저는 안 만나요. 그리고 인성 쓰레기들하고는 완전히 안 만나죠. 그래서 어제 어제 올렸나? 제가? 구독 취소해달라고? 근데 한 40분밖에 취소를 안 했어요. 저는 한만명 정도, 만분 정도가 취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었었는데,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구독 취소, 떼둥이 칠남매, 구독 취소 만 분만 좀,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인성 쓰레기들하고 비교되는 것도 싫고, 그리고 그 채널을 보고, 그 눈으로, 그 지능으로 제 채널 보는 것 정말 싫어요. 어쨌든 얘기가 좀, 삼천포로 빠졌는데,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. 아이들한테, 특히나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면서,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고, 앞으로 그 실천은 꼭할 겁니다. 그 실천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, 제 인생의 목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, 제가 뭐 어차피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출세를 하고 뭐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욕망은 버린 지 아주 오래됐으니까, 그런 욕망이
들지도 않아요.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하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. 이제 또그 애들 감자 쪄서 감자 먹이고 옥수수는 오다가 다 먹게 해놓고 또 이제 점심 아침을 좀 늦게 먹었으니까 9시 반쯤 먹었던가? 9시 반쯤 먹었으니까 아니 9시에 먹었구나. 여기 밥 먹이고 정수 데려다 줬으니까 9시에 먹었구나.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거잘 챙기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자주 안아주고 자주 웃어주고 잘 기다려주고 하는 아빠로 더 열심히 앞광고도 잘하고 앞광고도 잘하고 아무튼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.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자. 사람답게 잘 살자. 아무튼 그래요. 아유,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또 해피하게 즐겁게 아이들이 웃으면서 놀러도 가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오늘 아침에는 밥도 잘 먹었어요. 그리고 리니도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게 있으면은 떠먹여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집어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이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도구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 미숙하고 스스로 집어먹는 건 상당히 잘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바둑판이 식탁이 돼버렸는데 바둑판 식탁에다가 이제 밥을 차려주고 숟가락 놔주고 물론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떠먹여 줘야겠지만 스스로 잘하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뿌듯하네요. 뿌듯해.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언니한테 아무것도 안 붙잡고 언니한테 세 발짝을 걸었어요. 그걸 영상을 못 찍어서 좀 아쉬운데 언니한테 간다고 한 손에는 옥수수를 들고 그리고 아장아장해서 직립보행 직립보행으로 세 걸음을 걸었어요.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세 걸음씩 걸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언니한테 아주 그냥 쓰러지더만요. 언니한테 이렇게 그세 발짝 걸어서 툭 안기니까 언니가 쓰러져요. 언니가 쓰러져. 어우, 너무 좋아하던데. 너무 좋아.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은 날이 비가 좀올것 같긴 해요. 비가 좀올것 같긴 한데 한 2시 정도 되면 빨래를 걷고 그때 되면 다 말랐을 테니까 뭐 여느 때와 같은 날들이었어요. 오늘은 이따가 이제 지나 다 놀고 나면은 신발도 한 켤레 사주고 장도 봐서 아이들한테 또 오늘은 애들이 좋아하는 콩나물, 두부, 돼지고기, 김치찌개를 또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저녁 방송 때 오늘은 가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 10,000명의 목표입니다. 10,000분의 구독 취소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. 그리고 저한테는 관심을 써주시지 마시라. 결벽증, 작은 마음에 결벽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인정해버리고 나면 정말 쉬워요. 아니 사실이니까 인간에 대한 결벽증, 관계에 대한 결벽증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. 뭐 못한다, 안 한다. 들쓰는 사회생활을 안 해, 뭐, 못 해, 뭐, 두 가지 다 저한테 적용해도, 무방합니다.
아무튼 지금 이 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성실한 아빠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안녕.